다음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화정 차장님, 자 오늘 폴더블폰 관련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제 스마트폰 시장 자체는 조금 성장성이 좀 약간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아, 스마트폰 자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정체가 있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그 안에 폴더블폰 시장은 폴더블폰 관련된 시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요. 이제 아마 지금 이제 스마트폰 유저들도 다음에 이제 편을 교체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폴더블폰으로 이제 교체를 감안한다라는 그런 사람이 많을 거다라는 지금 조사 설문 결과도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폴더블폰에 대한 시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삼성전자 실적도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폴더블폰 실적이 기대 이상의 좋은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약간 전체적으로도 실적 자체가 선방한 실적이 나왔던 게 폴더블폰 영향이 좀 컸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이제 폴더블폰 시장이 커지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관련주들도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수혜를 받아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폴더블폰 같은 경우에는 접었다 폈다에 대한 그런 부분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징상 아무래도 이제 내장 힌지나 외장 힌지 관련해서 특히 이제 힌지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폴더블폰 관련주 부품주들도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대표적인 종목들이 파이넴텍 그다음에 KH바텍이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두 종목 역시 한 4에서 5% 가깝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좋은 주가 흐름이 오늘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최근에 실적 전망치를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까지에는 조금 실적이 약간 그렇게 성장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이제 고성장이 좀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KH바텍이나 파이넴텍 현재 주가 수준 이제 막 오늘 오른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크게 오른 부분은 없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크게 부담이 없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에 좀 담아가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파이넴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 쪽에서 순매수가 조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긍정적인 수급 상황도 있고 KH바텍 같은 경우에도 기관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순매수해주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두 종목 역시 괜찮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폴더블폰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지금 부품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탑픽으로 KH바텍과 파인엠텍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상엽 이사님. 자, 생성형 AI 관련주 준비해 주셨는데 어떻게 접근할까요? 네, 조금 전에 뭐 AI 관련, 뭐 신약 AI, 의료 AI, 모두 이제 AI인 거죠. 그래서 AI 종목이 좀 볼만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이제 몇 가지 내용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생성형 AI 시장 보면은 2032년에 시장 규모가 무려 1조 3천억 달러 규모라고 합니다. 뭐 하나로 따지면은 이제 거의 뭐 170조 규모, 그래서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최근에 애플도 AI 관련된 생성 AI 관련된 뉴스 좀 많이 보실 수가 있을 상황인데 그 AGX라는 자체의 그 이제 대형 언어 모델을 구축하고 있고요. 또 애플 GPT라는 이름으로 AI 챗봇을 개발해서 지금 내부에서 기능을 테스트 중인 상황이고 그래서 내년에는 뭐 실이나 메시지 등의 이제 AI 탑재 계획인 거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내년 초에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24의 AI 폰으로 내년 초에 공개를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많은 휴대폰 제조사들이 그 이제 일상생활에서 매시간 사용할 수 있게끔 온 디바이스 AI 그것을 뭐 지향하고 있는 부분도 그래서 AI 관련돼서는 뭐 내년 초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6일 며칠 안 남았는데 오픈 AI가 자체 개발자 대회에서 이제 개최가 되는데 새로운 멀티모달 AI 프로젝트를 공개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11월 7일 그 바로 하루 다음 날에는 이제 삼성 이제 AI 포럼이 열립니다. 그래서 아마 경기현 대표이사 사장이 이제 개회사를 진행하고 또 이제 기조 연설로는 그 이제 캐나다의 AI 반도체 스타트업 이제 텐스토렌트 CEO인 짐 켈러가 또 이제 강연을 하면서 시장에서 이슈가 굉장히 클 수 있겠다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11월 중순에 한번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SK그룹에서 SK테크 서밋 2023이 11월 16일에서 17일까지 개최가 되는데 이제 그 AI 컴퍼니로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을 부각할 것 부각시킬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
아마존이 최근에 40억 달러 투자한 엔트로픽이나 아마존 웹서비스, 구글 등 굵직굵직한 17개사가 참여하면서 이번 달에 AI 관련된 일정이 많아서 좀 시장에서도 부각받을 수 있다는 거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생성형 AI와 관련해서 지금 이벤트와 행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정 차장님.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원택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제 연초에 한번 가지고 왔던 종목이긴 한데 어쨌든 오늘 다시 가지고 와봤는데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다시 한번 매수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와봤고요. 원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을 어쨌든 적극적으로 공략 중인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만 쪽으로 진출한 올리지오가 올리지오 장비가 계속해서 판매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고 있고요. 향후에는 이제 대만뿐만 아니라 태국, 말레이시아 등 어쨌든 아시아 쪽 시장에 적극적으로 지금 진출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격적인 확장으로 인해서 실적도 계속해서 좀 크게 고성장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시아를 넘어서 남미 쪽도 지금 진출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브라질 쪽에도 올리지오 지금 장비 인증이 지금 진행 중이긴 한데 빠르면 올해 연말에 어쨌든 인증이 끝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늦어도 내년 초에는 어쨌든 이 완료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데 이런 이제 긍정적인 상황에서 아까도 실적이 더 좋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해 영업이익이 268억이었는데 올해 전망치는 한 500억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 대략 지난해 대비해서 90% 가깝게 고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당연히 고성장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한 영업이익 750억 정도로 올해 대비해서 또 50% 이상 고성장이 지금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계속해서 이제 당분간은 이런 고성장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주가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최근에 주가가 조정받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 원택이라는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빠졌던 건 아니고 8월 달부터 이어진 이제 이 시장 조정이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시장 때문에 이 원택이란 이 기업의 주가도 같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15,000원까지 고점이 찍었었는데 그 이후로 조정을 받으면서 9,000원대 초반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대략 짧은 기간 동안에 약 30% 이상의 주가가 급락이 했었었는데 오늘은 다행스럽게도 2%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렇게 해서 좀 긍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게 수급 상황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중순부터 10월 16일부터 기관 쪽에서 약 100만 주 이상 순매수가 들어왔고 금액으로도 한 100억 가까이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어쨌든 주가도 차트를 봤었을 때도 181선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지지받으면서 수급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주가가 좀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단계 목표가 13,000원, 손절가 8,0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올리지오가 해외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가운데 고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원택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13,000원, 손절가 8,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상엽 이사님. 네, 크래프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바닥권에서 게임주들이 올라오고 기관 수급도 좋은 곳을 이제 많은 기업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스타 2023이 16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데 이번에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7년 연속 이제 막 참가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보면 이제 사우디 이제 빈셀만 이제 왕세자도 이제 게임을 워낙 좋아하는데 그 사우디에서 구글 플레이 뭐 1, 2위 여전히 이제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내년 여름부터 매년 e스포츠 월드컵이 열리는데 여기에 이제 배그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 뭐 중장기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스타에서 이제 뭐 다크앤다크 모바일 또 언리얼 엔진 5로 제작한 PC 게임 인조이를 공개할 전망인데 이렇게 신작이 좀 구체적으로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대중의 반응이 좋으면은 분명히 또 주가 상승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중요할 것 같고요. 3분기 실적도
선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또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 매수를 살펴보면은 연기금이 어제까지 9일째 사고 있고 투신이 무려 18일째 매수하고 있어서 수급에 좀 참고하신다고 하면 기관 쪽 수급 계속해서 관심 필요할 것 같고 매도 가격은 18만 3천 원, 손절 가격은 15만 5천 원 말씀드립니다. 네, 주주 회근 게임즈의 흐름이 괜찮은 가운데 크래프톤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기관의 수급이 긍정적인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목표가 18만 3천 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